안녕하세요. 대충 살다가 뒤지고 싶은 이완이라고 합니다. 대충 살다 가고 싶지만 이 집도 이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집을 오늘 알아보러 가려 합니다. 이렇게 추울 줄 알았으면 패딩을 입을 걸 그랬습니다. 그냥 얼어 뒤져야겠습니다. 어차피 살고 싶지도 않은 거. 아, 이 집도 진짜 떠나는구나. 여기서는 추억들이 같은 추억밖에 없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네. 원래라면 부동산 아저씨 커피도 사야 되지만 인생 망한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안 봅니다. 제 커피 하나 사는 것도 통장 잔고가 비어갑니다. 이발 족 같은 세상 정말 살기 싫습니다. 저기 부동산 아저씨가 온 것 같은데 타이밍 참 안 맞게 참 오셨네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뒷자리. 아, 네네네, 뒷자리에 타겠습니다. 커피 있으세요? 네네, 있어요. 예! 나이스입니다. 아, 저 그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저한테 맞고 깔끔한 대로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? 네, 알겠습니다. 아, 예. 대답이 없으시길래. 돈 없다고 무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 아, 그런 건 아닌데. 아, 예. 조건에 맞는 대로. 아, 예, 예, 예. 저한테 그냥 어울리면 돼요. 어울려요? 네. 좀 그 제 이미지에 맞고 약간 좀 그런 집을 찾고 있거든요. 그런 반지하가 딱이던 크크. 여긴가요? 네,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. 잠깐만, 일로 와볼래요? 귀신새끼 아가리 빰딱으로 바꿔. 아, 예, 아, 예, 잘생기셔가지고. 반지... 아, 여기에요? 네. 근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좀 네.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. 아, 네. 아, 이상한 냄새가 난다. 이게 뭐 무슨 약공장에 있었나요?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살고 계시다가 지금 제 집을 내시고 지금 분실 상태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저랑 어울리는데 해주신다는데. 아. 아유, 무슨 약 약이 이렇게 이 방 봐도 돼요? 네, 한번 둘러보셔도 돼요. 아, 이거 요즘 감각이 쓰신 사람이 페인트 칠을 잘 하셨나 봐요. 아, 이거 벽지도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? 아, 요거는 네, 하셔야죠. 나 제가 제 돈 나게요? 알겠습니다. 와, 미술하시는 분이네. 어? 미술하시던 분이야? 와, 진짜. 수리를 하려면은 여기 집값 정도 나오겠네요? 네. 어이가 없네, 개새끼가. 아, 어쨌든 예, 잘 봤습니다. 여기 그 저기 좋네요. 예, 미술하시던 분이 사는 곳. 제가 또 예술 비슷하게 일하니까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예, 나가죠, 나가죠. 예, 매기는 것 같습니다. 잠깐 내리셔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인생 망해서 뒤지고 싶다 뒤지고 싶다 하니까 하늘에서 역병 걸려 뒤지라고 진짜 내려주신 저승사자인 것 같습니다.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 아십니까? 대출 프락셀로 땡겨서 그냥 좋은 데 가겠습니다. 이번 연도 크리스마스도 망해,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해, 유튜브도 망해, 인생도 망해, 내 지갑도 망해, 그냥 다 망했습니다. 멋 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아. 살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예술가 집을 알려줬습니다. 내가 말했지, 막 살 거라고. 그냥 대출 프락셀 땡겨가지고 좋은 데 갈게. 갚을 능력 안 돼도 그냥 빚더미에 깔려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. 내 자신이. 어? 생각할 수는 해봤네! 돈 없다고 개무시하는 거야, 뭐야? 요즘 메시지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. 요즘 이렇게 막 사냐, 틀려졌다, 이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메시지지만 또 반대인 것도 있어요. 이 새끼가 그럼 그렇지 뭐, 이 새끼는 원래 쓰레기니까, 이런 댓글 달리는 이유는 저는 3년 전에 정말 구독자를 실망시킨 사건이 있어요.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를 구독해주세요, 선물 드릴게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거짓말이었었죠. 약간 뭐 뒷광고 같은 거야. 범죄는 아니지만 구독자들한테 실망을 준 거. 그래서 그 후로 반성하고 정말 똑바로 살아왔지만 노력해도 내 모습을 보여줘도 착한 척, 이미지 세탁인 척만 알더라고.
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똑바로 살아서 뭐하냐, 어차피 쓰레기로 보는 거 그냥 쓰레기로 살자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, 넌 왜 살아, 나가 뒤져, 좀 편한 점이 많더라고요. 인터넷 직업이라는 게 참 좀 힘들어요.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, 욜로 라이프 하고 싶은 대로 남 눈치 안 보면서. 아,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.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사바라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. 아, 근데 욜로 라이프는, 아, 내가 돈이 없구나.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, 그냥 족가 라이프로 살겠습니다.